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라이브 영상 다시 연결했습니다. 2018년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현장,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투표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용지를 참관인 네 분이 분류해서 10장씩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님한테 드립니다. 자, 이 과정은 한 동포께서 이렇게 본원 앞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이의 제기를 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참여하는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서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많은 가운데 지금 투표를 완료했고요. 개표를 하기 전에 투표를 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렇게 절단된 용지를 참관인들이 10장씩 묶어서 정리 중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한 동포께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중간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가운데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다르게 해석하신 분의 항의가 있긴 했었는데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2018년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현장에서는 감사 후보 수인권으로 투표를 하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쪽에서 10장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건가 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해가 될 것 같네요. 예. 네, 저쪽에서 10장씩 묶은 것을 이쪽에서 다시 10장이 맞는지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투표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단계는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지는 않았지만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가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보시고 계시고요. 10장 다 끝난 거예요? 네, 10장 다. 180? 190. 190입니다. 아, 190장인가요? 예. 네, 투표를 한 후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그 용지를 찢은 종이가 190장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참석 인원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 용지에서 잘라낸 용지에는 190장만 지금 되었고요. 아까 처음에 과정을 거쳐서 일찍이 먼저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용지가 190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이제 투표 용지 함을 열어서 집계를 합니다. 일단은 무효표 이런 것도 먼저 확보하셔도 돼요. 항상 반대만 같은 것만 고르면 돼요. 제가 10장씩
지금 2018년 오클랜드 한인의 임시 총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 포스트에서는 페이스북 실시간 영상으로 임시 총회의 현장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표 용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한 분과 재향 군인회 회장님 그리고 네 명의 참관인들이 투표 용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주세요. 2018년 임시총회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총회 현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처음 공지된 내용과 달리 적용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10시 30분에 마감을 해서 10시 30분까지 오신 분들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투표가 마감되기 전까지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변동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미리 공지될 때는 위임장을 받으신 분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고 오신 분들만 투표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클랜드 한인 회장님께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변동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는 공개 투표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비밀 투표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비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투표를 할 때에 본인 확인 없이 그냥 투표를 하고 집으로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에 먼저 가신 분들의 표는 따로 보관한 후에 남아있는 분들만 다시 투표를 하면서 투표 용지에 적혀 있는 한쪽 면을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한인회에 내고 이미 됐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은 투표 용지들을 지금 참관인들이 분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현장의 오디오나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을 것 같고요.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나 정기총회가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생한 영상으로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투표 용지의 분류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둔 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가셨고요.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끝까지 앉아서 그 결과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2018년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현장인 오클랜드 한인회 한인회관에서 감사 추인금 투표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시켜주세요. 찬성 반대로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2018년 국내에서 한인 임시총회 마무리 단계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 추인권으로 동포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정혜원만 투표에 참가했었고요. 처음 공지가 나갈 때는 10시 반에 문을 닫은 후에 그게 참석하신 그 이후에 도착하시는지는 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되어서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직전까지 도착하신 분들은 전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오클랜드 한인 박세태 한인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투표를 한 용지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 분과 재향 군인 회장님 그리고 네 분의 참관인들이 투표 용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투표자는 193명입니다. 이 가방 속에 저희가 성함을 적기 전에 투표하신 분들의 그 표는 이 안에 따로 보관되어 있고요. 몇 장입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건 나중에. 아, 예. 나중에 이 결과 나온 다음에. 이거는 일단 찬성 반대표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표가 크게 차이 난다면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거일 수도 있죠. 이해해 주십시오. 자, 지금은 참석하신 교포께서 이전에 약간 운영상의 미스로 먼저 투표를 하고 가셨는데 다시 투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신 분들의 표들은 따로 가방에 보관해 놨는데 그 표를 몇 장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회자님은 굳이 찬성 반대에서 결과가 표 차이가 많으면 저 표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성 반대 더블 체크를 다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전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에서 찬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대 표. 자, 어느 정도 표의 그 개수는 나온 상태고요. 개수와 그 저걸 다시 더블 체크해 주시고 지금 묶여져 있는 표에 반대의 찬성표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18년 오클랜드 한인의 임시총회 현장에서 현대 확인 안 하셨죠?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10개. 자, 화이트 보드에는요, 투표자 수가 193표로 기재되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실 때,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사회자님이나, 한인 회장님의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투표한 결과가 193표로 나왔는데 저 표가 리얼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투표를 하고 가신 분들이 행사한 표가 가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몇 표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근데 똑같아요. 반대 2개니까 이거는 없어다 보면 여기 있어요. 예. 다스기를 하죠.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당신의 이름을 안 적고 비밀 투표라는 걸로 규정은 지켜야 되거든. 규정은. 네, 규정이니까 비밀 투표로 당신의 이름을 안 밝힌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표하러 오신 게 우선이니까 이거는 이름을 안 밝힐 수 없고 이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찬성도 아니 근데 우리 물어봅시다. 혼자 얘기 아니고 저는 언제까지 똑같다고 하면서 어차피 결과에 상관없기 때문에 네,
인정하고. 맞습니다. 네. 인정입니다. 여기 이름을 안 쓰셨어요. 이름 안 쓰셨어요. 근데 지금 안 쓰신 분이 두 개 두 개니까 결국 결과에는 상관없거든요. 네, 그럼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인정입니다. 예, 예. 네, 지금 상황은 표 4장에 한쪽 면에 본인 이름을 적어서 한일회 관계자분께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투표만 하고 통째로 넣은 것입니다. 일곱 장, 무효 일곱 개. 무효 일곱 표. 무효 일곱 개.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 표기를 어떻게 했지? 정리했고 예? 여전 예? 먼저 체크를 했어요. 체크 다 했어. 몇 번 했어? 이거 뭐 다시 한 번 네, 여덟 번 제가 현재는 총 193표 중에 무효표가 3표로 지금 화이트보드에 적혔습니다. 그리고 반대표와 찬성표가 정확하게 제대로 묶여졌는지 확인됩니다. 몇 장이요? 100장이요? 예? 100장. 103개. 반대 103개. 자, 지금 반대표가 103장으로 나왔고요. 여기 103이고 반대 예예예. 예, 예. 자, 저는 지금 2018년 오클랜드 한인회 주최 임시총회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정되었던 임시총회가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인해 11시 5분경에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개표를 완료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진행상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투표를 완료하는 현장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약간 8개가 88개입니다. 아, 8개짜리요? 네,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죠. 이건 표시를 안 하시죠? 내가 사인을 할게요. 8개짜리입니다. 이게 6개짜리. 6개짜리 아니에요. 아까 거기 적어놓은 게. 요거가 8개짜리예요. 이게 8개짜리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왜 뻗어져 나왔지? 그냥 유효표로 하기로 저희가 결정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안 뗐네. 아까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냥 나. 아, 이거까지 네? 여기까지 어, 양쪽에 두 개가 네. 하기로 다 했죠. 유효로 인정했잖아. 이게 8장이에요. 아, 이게 8개짜리인가? 이게 8개. 아. 그런데 카운터가 돼야지. 이거 카운터가 저기 안 됐거든. 투표수에 아니 아까 제가 카운터 이거 안 잡혔지. 거기 이쪽 잡았어요? 잡았어요. 일단 그 다음에 그거 다 이제 치고 네. 요거 다 되셨죠? 네. 이거 86 7 8 88. 네 맞습니다. 요거를 여기 보세요. 자, 투표를 먼저 하고 가신 분들의 표, 그것이 뭐 상표가 될지 아니면 인증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무효표가 해야지 정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일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표차에 따져보면 자 개표를 하고 계신 분들은 김우식 재향군인 회장님과 그리고 이관욱 변호사님 그리고 네 분의 동포 여러분들 중에 자원자 네 분이 참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18년 오픈랜드 한인의 임시총회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코리아포스트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임시총회 현장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영상이 중간중간에 끊어져서요. 아마 이전 장면을 보시려면 이전 거를 영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개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온 표 중에 찬성은 13표가 있고 무효표가 한 장입니다. 아니 이거는 따로 10. 여기 찬성이 또 있는데 왜 그게 이게 맞죠? 이게 14개. 14장입니다. 하나, 둘, 14개? 15개. 15장. 16개. 16장. 하나, 둘, 17개. 17장. 하나, 둘, 셋, 18개. 투표를 하고 먼저 가신 분들 19개 가방 속에 넣어놓은 표를 지금 집계하고 있고요. 이 표를 유효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효로 할 무효로 할 것인지 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8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쉬어봤어요? 저는 지금 오클랜드 한인의 2018년 오클랜드 한인의 임시총회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포스트에서는 오늘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임시총회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7, 18, 19 찬성 19장 찬성 19 무효 하나 먼저 가신 분들의 표 중에 찬성은 19장, 무효 1장, 그 다음에 반대는 13표입니다. 이 표가 근데 참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아까 했기 때문에 두 번 했잖아. 자 먼저 가신 분도 계시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표 중에는 그게 넣으셨다가 남아서 또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표 중에 이걸 확인하고 저처럼 사인하실 분은 사인하세요.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참관인이 계셔서요. 표를 확인한 후에 거기에다가 참관인들이 사인을 하게끔 경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개표된 표에 참관인들의 이름을 직접 적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었던 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참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정확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18년 오클랜드 한인의 임시총회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개표 마무리 단계입니다. 선생님 앞장만 할까요? 전부 다 합니까? 앞장만 사인하시면 돼요. 여기다 요만 여기서 이만 표시를 다 했어요. 2018년 오클랜드 한인의 임시총회 감사 추인권 투표 현장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처음에는 한 300몇 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실제 투표된 표는 193표였는데 먼저 또 이중으로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먼저 투표를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들어있던 통에 들어있던 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표가 리얼하게 오늘 참여하신 분인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가 않네요. 자,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정말 빈자리가 없던 곳에 지금은 빈자리가 덤성덤성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대구로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개표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먼저 투표를 하거나 또는 이중으로 투표하신 분의 표를 유효표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먼저 가방에 들어있던 표는 투표를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이중으로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8년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현장을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코리아포스트에서는 오늘 실시간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임시총회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처 이 현장에 오시지 못하신 분은 임시총회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표를 완료하는 단계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오늘 임시총회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투표 수가 집계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중으로 투표된 것도 있고 투표를 하고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2018년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관인들께서 투표 용지에 본인이 확인한 투표 용지에 일일이 사인을 하시면서 정확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참관인 중에 한 분이 정확하게 이런 일 처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 봅니다. 제안을 하셔서 정확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해까지 네, 오클랜드 한인회는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항의하는 사태도 많습니다. 오늘 실시간 라이브 영상은 중간중간에 좀 끊어진 부분은요. 앞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약간 끊어진 거 이외에는 풀로 지금 코리아 포스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미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원도 안 맞았어. 가시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저 미팅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무효 아닌 걸로 하게 저는 지금 오클랜드 한인회 2018년 임시총회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코리아포스트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임시총회 시작하기 전부터 라이브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현장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할 때 그 과정을 경험 삼아서 더 정확한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일처리는 모든 오클랜드 한인회가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자리를 꽉 채웠던 분들이 지금 많이 대구로 돌아가셨고요. 결과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오늘 코리아포스트에서는 2018년 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를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은 페이스북 이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회장님 미팅 현장을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한 다음에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휴회를 하고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휴회를 하고 오늘 이 감사 취임에 대해서 잠깐 10분 정도 휴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 미팅과 우리 그 변호사님 한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저희들 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관인, 그 다음에 또 창관인 다섯 분하고 같이 미팅을 또 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 발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저희 우리 그 한인의 그 물을 보관하고 있는 걸 참고에 있으니까 물을 좀 내주시면은 갈증 나는 걸 조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재 한인의 임원들은 저 회장실로 해서 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변호사님 두 분 참여를 해주십시오. 한 5분 정도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분 참관인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방송은 지금 바로 들어가자마자 방송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구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결과를 안 하고 결과 발표하기 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결과 현장에서 발표하십시다. 서로 가져가지 마시고. 네, 회의를 하고 지금 나온다고 하니 현장에서 그 개표 결과를 발표하라는 동포분들의 요구가 있고요. 자, 저는 현장에 지금 미팅 중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뭐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없고요.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만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미팅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아직도 이 임장에 대한 요구. 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반납에 달아가야 우리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경영 노릇도 않겠다고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대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다시 1분만 해서 발표 가능하게 드릴게요. 잠깐만 나가기 시작하세요. 님 나가주시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기다리시래요. 회장님. 잠깐만 나가주세요. 아, 그래요?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를 비밀을 한다는 것도 보내고. 아니, 그거는 그거 나중에 얘기하죠. 아니 가만있어 봐. 오라 했는데 못 들어야 했잖아. 제가 양해 구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발표 때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나갈까요? 아예 바깥으로 나갈까요? 예, 지금 요구에 의해서 한인의 사무실도 아니고 바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끊지 않고 있겠습니다. 오늘 오클랜드 한인의 2018년 임시총회 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